남원 씨가 전임 시장 때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물어내야 할 돈이 400억 원이 넘는데요. 법원에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는 하지만 시민 부담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남원 테마파크가 전임 시장 때 시와 협약을 맺고 설치한 관광용 모노레일과 집 와이어가 7달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건데 들어간 돈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은 시설을 시에 기부 체납하고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지만 계획이 틀어진 건 새로 바뀐 시장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사업자가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사실상 시가 떠안는 협약을 문제 삼아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부 체납을 받는 행정 절차도 미뤘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소송에서 지면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소송을 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개장이 늦어져 손실을 봤다며 1심에서 승소해 1억 7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실시 협약이 지급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계약이라는 점과 강행 규정 위반, 조건부 기부 체납, 공유재산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남원 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자금을 댄 대주단도 소송에서 이겨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까지 시가 물어야 할 판입니다. 시는 항소에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1심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해 갈 될지 등.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건지, 현 시장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인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치적 이해관계가 논란만 키운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